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자동차가 빨리 달려가다가 어딘가에 박으면은 찌그러지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 유리창까지 깨지는 기능 한번 작업해봤는데요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어딜 갔다 한번 박아서 테스트를 해볼까요? 이게 살살 박으면은 이렇게 뭐 이 정도 가다가 박으면은 유리창이 안 깨져요. 어디 얼마나 찌그러졌나 볼까? 앞에 살짝 찌그러졌죠? 빨리 달리다가 한번 박아보겠습니다. 자, 좋아 좋아. 100km 넘게. 사람! 어우, 여러분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. 이 자동차 박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조금 신호를 무시하고 하겠습니다.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들이 많아? 자, 좀 빨리 가다가 박아보겠습니다. 유리창이 깨지나? 아이고. 아, 여러분 지금 유리창이 깨졌죠? 근데 언덕을 날아가면서 깨져가지고 자세히 못 봤는데 다시 한번 박아보겠습니다.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쭉 가다가 한번 심하게 박아보겠습니다. 어딜 박으면 심하게 박을 수 있지? 자, 고가도로를 넘어서 저기 이제 지하차도 들어가는데 가운데에다가 정면으로 박아볼게요. 아! 여러분! 보셨나요? 지금 너무 빨라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쪽 부분을 박아가지고 유리창이 다 깨졌어요. 원래 이렇게 유리창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깨지진 않고 금가면서 깨지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그 정도 실력은 안 되고요. 일단 요 정도 구현해 봤는데 실력이 늘게 되면은 점점 조금씩 깨지면서 다 깨지도록 한번 해볼게요. 근데 지금은 제 실력으로는 요 정도? 요 정도입니다. 다시 한번 깨볼게요. 이번에는 요렇게 보면서 가보겠습니다. 어떻게 깨지는지 제대로 봐야죠. 자, 요렇게. 지금 이게 유리창이 깨질 때 쨍그랑 소리도 나는데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. 달려보겠습니다. 지금 어디에 박을지는 몰라. 속도! 보셨어요, 여러분? 차 뒤에 박으니까는 창문이 다 깨졌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자동차 창문 깨지는 기능은 다음 버전 업데이트 할 때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조금 더 다듬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. 여러분, 이 3D 운전교실 이렇게 깨지고 찌그러지는 기능은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은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만들고 있습니다. 잘 사용하면 좋은 자동차, 사고 나면은 위험한 자동차, 여러분 다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자, 오늘이 2018년 12월 31일인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2019년에도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